사실 요즘 일단 제가 출퇴근 시간도 되게 길고 근무 시간도 길고 휴무일은 적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너무 지치고 마음이 지치니까 일이 하기 싫어지고 일이 하기 싫어지니까 일을 안 하고 또 일을 안 하는데 해야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도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약간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가게에 대한 정체성? 그런 고민들이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버터비 스튜디오에 가서 선생님과 많은 상담을 했죠. 뭐 평소에 궁금했던 점도 물어보고 먼저 자영업을 시작한 선배로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많은 상담과 고민 끝에 일단 저희 가게는 레터링 케이크 위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아직 이 정도밖에 정해진 게 없어서 레터링 케이크를 뭐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유흥가자가 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건 정해진 게 없어서 일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든 해보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나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매장에서 판매할 도시락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림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한번 그려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좀더 깔끔하고 버터브릭의 그런 노란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디자인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조금 기대 중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고양이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야?
짠! 이렇게 밑작업을 한번 일단 투명 필름에 그려봤는데요.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이게 보시면 조금 원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친구들 좀 수정을 해서 더 집에 가서 좀 마저 보정을 할 생각입니다. 1호로 그렸는데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제가 더 얇은 걸 사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까 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 해놓으니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조색이 진짜 좀 어려웠는데 뭐 이 블루와 연핑크? 이 컬러가 제일 어려웠어요. 약간 쿨톤에 파스텔 계열의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색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핑크도 어려웠지만 블루가 진짜 너무 청록에 가까운 색깔들이 자꾸 나와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테두리를 검정으로 했는데 뭐 검정보다는 이 전체적인 색깔 톤에는 갈색이 맞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라이너도 검정으로 하면 되게 또렷하지만 자연스러움은 좀 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색이었으면 좀 더 파스텔 같은 약간 따뜻한 느낌의 이미지와 더 어울렸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예쁘네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 가게를 정리하게 될 것 같아요.